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몬땅뉴스의 이다은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과 코로나19 브리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입니다. 지난 설 연휴를 맞아 약 20만 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입도한 이후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일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169명이 확진돼 제주도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799명에 달했는데요. 이는 일평균 확진자 약 91명에 해당하는 수로 전주 대비 40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설 이후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확대 운영하는데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외에 호흡기 클리닉과 일부 동네 병의원 또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검사와 치료 체계를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호흡기 이상이나 고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가까운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렴한 제주입니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상위인 1등급을 받아 6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네, 지난해 평가에서는요, 청렴문화재 개최, 부패 취약 분야 청렴기동 감찰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도민의 관심과 공직자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를 향한 공정과 청렴에 대한 도민적 기대감이 큰 한 해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제주가 명실상부한 청렴 대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스마트 아일랜드입니다. 제주도는 정보화 비전인 지능 정보로 실현되는 행복 제주, 글로벌 디지털 도시 제주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정보화 사업에 46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개 분야에서 139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CITS 연동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운영 관리, 도대표 홈페이지 개편 등 운영 사업,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사업, 개인정보 검출 및 보호 시스템 운영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보이는 112입니다. 올해부터 112 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전국에 확대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범죄나 재해,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우리 112에다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의 그 상황을 그 휴대전화의 휴대 영상을 통해서 바로 112에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신고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112 시스템 내에 보이는 112를 근무자가 클릭을 하게 되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URL이 전송이 됩니다. 그 URL을 클릭을 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사고 현장을 비춰주기만 하면 상황실에 있는 모든 근무자들이 그 사고 현장을 다 목격하고 바로 출동 조치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신고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해줄 테니까 보이는 112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제주시에서는 기초연금법이 개정돼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69만 원에서 올해 180만 원으로 상향돼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 역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 최대 30만 원에서 30만 7,500 원으로 인상됐고요. 근로소득공제액은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어르신 등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불축제입니다. 제주시는 제주의 유명 관광축제인 제주 들불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득 힘이 들 땐 잠시 고개를 돌려 우리가 지나온 이 길을 비춰봐 다시 고개를 들어 이제 상상해봐 오래 기다려온 그 새별의 불빛 이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축제를 하고 대상을 받은 게 정말 멋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 상황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몬당뉴스 시즌2였습니다.